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해 있는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관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우리가 대사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사관은 미국 대사관이라고 하면은 한국 땅에 있지만은 그 영토는 미국의 주권과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통치와 지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대사관 안에는 거기 안에 있는 그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통치하시며 하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영역이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역이며 하늘에 속해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향하여 그것도 이 땅에 만드신 것이니만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람에 의하여 세상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돌팔매질 당할까 두려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에 속해 있는 세상적 교회로 이렇게 전락할까 두려워하는 만큼 심각한 세대를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듯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만들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정말 백성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일으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몽둥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 누구를 일으켜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향한 깨닫게 하시는 징계의 방망이로 쓰셨다는 것처럼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와 그 수레바퀴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돼 가면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자기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짚어야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빗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의 현 주소에 서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떠한지 진단이 없다면 처방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매일 검사하는 것은 온도를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합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더 급한 환자들은 그에 대해서 피를 빼가고 그 안에 있는 수백 가지 많은 그러한 검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잘 나가다가 몸이 조금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다시 그 몸을 다시 마치 리모델링을 하듯 재정비해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 자기의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 눈을 떠 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분명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에 기울이다 보니 세상적 패러다임, 세상적 가지고 있는 그 구조와 틀로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명히 진단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한국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 우리가
밤이 있다면 가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벗겨내면 그 안에 딱딱한 것이 있어요. 또 벗겨내면 뜯은 것이 또 있어요. 그거를 세 번을 벗겨서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과 겉이 어떻게 그것이 일치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의 기독교의 모양은 마치 기독교의 모양은 기독교인데 그 속에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 속에 유교가 들어있고 또 유교를 벗겨버리면 불교가 들어있고 또 그것을 벗기면 그 속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미신적 행위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교회는 다니는 모양은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각각 다른 가지각색의 종교적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샤머니즘이 마치 그 속에 또아를 틀고 있는 뱀같이 그렇게 물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길을 아는 자와 길을 걷는 자가 다르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걷는 자는 어떻게 가는 건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걸어갈 수 있지만은 아는 자는 어디서 시작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그거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우린 영생의 소망 갖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고 어린아이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기 또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다 각각으로 익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먹을 걸 잘 먹어야 그래야 빠르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을 때 푹 받아야 하고 은혜 받을 때 그 10년 가운데에 분명하게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의심이 가고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그런 떠내려가는 그런 물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단계에서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과연 정말 이 믿음에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토끼를 잡습니다. 우리가 강가에 가서 강가에 있는 그러한 고기들을 또 잡을 수 있어요. 민물고기를 받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가야 바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각각 용도에 따라서 똑같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칼을 부엌에서 쓰는 칼을 옛날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쓰는 칼은 아주 예리하고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예리해서 사용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해를 뜨는 해칼로 사용을 하기에 좋다는 거죠. 중국의 칼을 볼 때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중국 칼은 네모네 가지고 아주 투박합니다. 왜냐면은 돼지고기 자를 때 그게 그만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돼지, 닭 같은 거 뼈채 딱딱 자르기도 쉽다는 거예요. 한국은 끝이 뾰족해서 이렇게 생긴 것은 무 속에 썩은 거 도려내는데 가장 좋은 게 한국에 가지고 있는 칼의 끝에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사용하는 그런 생선과 가지고 있는 육고기와 또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다양하게 필요한 것처럼 성경이 오늘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도 받고 면류관도 얻고 예수만 믿으면 복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배제하고 어떤 것도 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과 보상과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오늘 분명하게
정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립하고 질서를 갖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의 주신 은혜로 된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잘했다, 뭐 했다 공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의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생명이 아니고 선악과가 죽이는 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인간이 죄가 돌았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으며 육체는 만물처럼 사라지고 낡아져갈 뿐만 아니라 그 영은 운명 자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됐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으며 노아 때에 싹 쓸어버리셨어도 노아의 가족을 택하셨고 다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그 줄기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정말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씨가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부터 나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셉까지 왔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 바로 그 줄기에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관계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사 죄 없으신 이가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인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인 죽음으로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에 동참한 은혜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얻거나 고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얻은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상에 대한 말입니다. 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력,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그 공적이 바로 그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란 말을 바로 다시 말하면 이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상은 헌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헌신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산에 가서 살았어요. 죄 안 범하려고 세상 것 안 보고 세상 것 안 듣고 세상과 단절하고 칡뿌리 캐먹고 산삼패 캐먹으면서 살다가 성경을 백독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마음과 그런 것까지도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은 받은 것뿐이지 그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라 그러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 위에 아무도 닦아둘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터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터 위에 다시 닦아둘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구원의 기초라는 거죠. 그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금, 은, 보석이 나왔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나무, 풀, 짚이 나왔어요. 이 터 위에다가 건축한다는 겁니다.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아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오죽합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 가운데 자기 몸 하나 간신히 빠져나올 정도로 구원만 가까스로 받는 턱걸이 구원이라는 거죠. 보상받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헌신이 있는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참된 헌신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에 상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아래준다. 가난한 사람을 해오고 도와주고 뭐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도와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접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을 들을 써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보실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장을 하실지 몰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공력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신중하고 정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성의를 다해서 예배할 때도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세요. 옛날에는 성경을 쓸 때에 막 성경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새 붓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경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나갔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손을 닦고 와서 다시 그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성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현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읽어버리고 마치 소설책 하나 읽듯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처럼 성의가 있어야 하고 예배의 태도와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더라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둘이 함께 있다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에 대해 자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달과
달의 영광도 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각 가지고 있는 영광의 그 광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가족이 한 가족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 가운데서도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영광을 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는 말씀을 합니다. 2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자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믿음만 갖고 그냥 예배 서비스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할고 어쩌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고 누가복음 12장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재물을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원래 성경은 내 혼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거기서 내 혼아 이제 먹고 쉬자 평안하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이 과연 내 영혼까지도 구원하며 내 영혼도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은 육에 속해서 육의 것을 심고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한 것, 하늘의 그 헌신한 것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세 번째는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 그리고 보상은 헌신으로 받는다는 것, 세 번째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 장자들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정해놓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유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정했다 할지라도 에서가 장자권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하여 정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서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더니 회개할 수 없는 아주 그 복을 빼앗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있는 자 거를 빼앗아 10달란트 자에게 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만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이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태도가 성의가 없고 그 가운데 신중치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그의 것을 빼앗아 바로 야곱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같고 그 복을 자기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사 그 촛대를 에서에게서부터 옮겨 바로 그의 야곱에게로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선택적이시지만 유동하실 수 있으며 순리를 극복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같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이라도 바로 그가 가운데 정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사모하여 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정해져 있을지라도 받을 만한 것에 합당치 않으면 그거를 빼앗아 합당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참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영접하는 자, 이방 사람들이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죠. 누구든지 영접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복에 대하여서는 얻지 못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도 않는데 하물며 복에 대해서도 원치 않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몸부림을 치실까? 여러분 가난한 자 운명 아닙니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운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니 병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주의 가정에 태어났으니 저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야베스 같이 그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처럼 그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야곱아 발등급치를 밟고 사는 사기꾼 인생 같은 자야.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운명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리고 여러분 보상은 헌신으로 받고 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물론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생명과 복을 택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생명과 복을 택하자. 시작. 내 영혼아 생명과 복을 택하자. 정말 생명과 복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20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개혁성경에는 축복의 면을 받았다고 했는데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받은 복도 지키지 못하는 애서같이 되지 말고 없는 복이라도 야곱같이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도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자기의 가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큰 몸부림쳐서라도 복을 받아낼 것을 하물며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가진 복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복이 있으니 돌이키지 않겠다. 거절하지 않겠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에서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해하지 못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 복의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운명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더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운명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매이거나 그 감대에 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